모듈에서는 모듈 퀴즈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퀴즈 유형이 지원되는데요. 일반적인 건 빼고 뭐 특수하게 유용한 그런 유형들만 보자면 지오지브라, 스택, 그다음에 그 계산형, 그다음에 코드러너 등의 네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오지브라 유형 한번 들어가서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오지브라는 인터넷에서 연결할 지오지브라 URL을 먼저 작성을 하고요. 지금 그 사이트에는 제가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은 이런 내용으로 지오지브라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설정한 그런 그 파라미터 변수 값을 갖다가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주소를 제공을 하면은 이제 그 내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갖고 온 내용을 보여주면은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뜨고요. 지문은 이제 입력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문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평가하는 과정 중에서 여기에 평가하는 내용들을 불린으로 해서 GeoGebra에서 정의된 네 개의 불린 내용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불린 내용이 해당되는 값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값하고 맞게 되는 경우에 불린이 true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은 GeoGebra에서도 뷰에서 엘지브라 창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SC 네, 여기 있습니다. SC SOL 01, 02, 04를 이런 값들이 다 이퀄한지를 체크해 가지고 XY 좌표 값이 어떤 주어진 값하고 비교를 해서 범위가 0.1보다 작은 디스턴스에 있는지 또는 BB하고 F라고는 식, AA와 E라는 식, 그러니까 내부적인 식과 이제 외부적인 역으로 입력한 식이 되겠죠. 그것이 같은지를 확인해서 true, false를 반환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조건을 각각 25%씩, 20%씩 해서 100점 만점으로 진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돌려볼까요? 문항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문제가 주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A, B의 위치를 내적값, 외적값을 적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다 이제 값을 집어넣는 거네요. 그래서 원하는 값을 여기서 이제 지금 랜덤하게 요 A와 B 값은 랜덤하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dot product 값은 얼마로 한다. 뭐 그러면은 dot product가 요두 개가 이제 E 플러스 J, E 그렇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1은 2. 그렇죠? 2와 2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6.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다 계산을 해서 집어넣으면은요.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결과를 알게 돼요. 반환하죠. 여기서 보면은 0.75점밖에 맞지 않은 것은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한 개만 맞게 집어넣었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수식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숫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는 공간상에서 클릭을 해서 원하는 좌표 값으로 입력을 하는 것도 가능하죠. 네, 그런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 GeoGebra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좌표로 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 좌표 문제 한번 활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좌표로 문제를 하는데, ABC를 갖다가 AB 끝점을 조절해서 AB 끝값을 조절을 해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값이 이런 값들이잖아요. 그래서 공간상에서 이제 원하는 위치로 값을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B 값이 얼마고, B 플러스 C 값이 얼마고, 벡터 값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시도를 하면은, 자, K는 A-B가 되도록 조절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K가 이거죠. A-B는 A가 이거고요. 마이너스 B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요 끝으로 가서 가면 되네요. 예. 그래서 요 끝에다 맞춰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체크하게 되면요. 역시 하나가 맞는 걸로 나오죠. 0.25. 그래서 요 한 문제가 맞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벡터의 포인트를 이동해서 벡터 값을 맞춰주면은 답시 확인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뭐 점을 포인트 값을 클릭으로 드래그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치 값을 입력한다든지 수식 값을 입력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용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 두 번째는 스택형인데요. 스택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식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식 값은 이런 수식 값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고 문제에 해당해서 입력을 이제 세 개를 답을 갖다가 이렇게 입력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답은 세 개가 TA1, 첫 번째 TA1 값이 맞도록, 네, so TA1이고 두 개, 세 개죠. 항목이 세 개가 있어서 그 세 개의 값이 어떻게 무슨 값이 되는지 하는 답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이제 답은 TA3라고 그랬는데 요건 이제 앞에서 정의된, 예, 요 수식이죠. 그래서 TA2, TA1, TA3를 값을 정의해 놓고요. 그 값이 등가적으로 같은지, 그러니까 수식이 같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고요. 여기 이제 수식을 집어넣으라. 그럼 여기다 수식을 입력을 하는 거죠. 수식을 입력하는 중에 이 수식을 여기 수식 입력 잘못됐네요. 여기 밑에, 네, 집어넣어서 이렇게 수식을 입력하면 수식에 따라서 이제 심벌릭한 그 제대로 된 수식 표현이 레이텍스 같은 형태로 해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주어진 입력된 수식과 같아지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P하고 요거 순서가 바뀌어도 답은, 이거 제가 복사한 건데요. P 곱하기 순서가 바뀌어도 정답이 돼야 되겠죠. 세 개 문제 중에 하나 맞췄는데요. 체크해가지고 보게 되면요. 예. 네. 아, 뭐 다 입력을 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나머지도 뭐, 아무 답이 나요. 두 개는 틀리고 하나만 맞게 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은, 네, 답이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네. 그래서 답이 좀 확인이 안 되네요. 체크를 해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잠깐만요. 0.33점이 맞죠? 세 개 중에 한 개가 맞은 거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도, 그렇죠?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도 수식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변수명만 제대로 입력하고 수식의 결과만 같다 그러면 두 개의 수식이 동일한지 아닌지를 맥시마가 확인을 해가지고 결과를 알려줍니다. 수식 같은 걸 가지고 매니퓰레이션 작동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코드러너 부분입니다. 코드러너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작성을 해요. 그럼 사용자가 입력한 입력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가 여기 들어가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그 테스트 코드의 입출력을 집어넣어서 결과는 이제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이거 답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답이 들어가는 유형은 테스트 코드가 들어가는, 그렇죠, 엔서 코드가 여기 들어가는, 스튜던트 엔서 코드가 들어가는 유형은 메소드 형태로 할 것이냐 아니면 클래스 형태로 할 것이냐 프로그램 형태로 할 것이냐 입력을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꾸면은 여기 템플릿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템플릿을 또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요. 이 템플릿 안에서 필요한 그
템플릿 언어를 또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템플릿을 통해 가지고 랜덤한 뭐 내용을 만들어낼 수, 변수 값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 블로그의 다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은 코드 러너에 대한 상세한 부분을 확인하시면은 코드 러너의 상세 다른 검색해서 블로그를 확인해 보시면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이제 사용자가 입력을 하고 체크를 하죠. 네. 체크를 하면은 이제 서버로 가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가 이제 이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값이 다 입력을 넣었을 때 테스트한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프로그램이 둘 다 똑같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이제 통과를 했다. 만점이다 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다양한 그런 그 질문을 가지고 문제를 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계산형, 단순 계산형 문제를 보게 되면은 계산형의 샘플을 96,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6, 80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공식이 수식이 바뀌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들어가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렇죠. 여기 수식이 보면 아시는 바와 같이 변수가 하나 있었고요. 변수는 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중괄호 A라고 한 것이 변수가 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허용오차, 답표시, 그 다음에 공식의 범위, 와일드카드에서 이제 범위를 설정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소수자리, 밑에자리 몇 가지 해가지고 샘플 퀘스천들을 문항의 풀에다가 구성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퀴즈로 들어가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면요. 퀴즈에서 퀴즈를 진행하는 중에 응답 같은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퀴즈 관리 도구에서 이제 결과에 가서 보면 이제 성적을 들어가게 되면은 성적 값이 이렇게 쭉 뭐 값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적값 말고 이제 응답을 보게 되면은 학습자가 일일이 이제 시도를 하는 응답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업 중에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학생이 어디까지 풀었는지 못 풀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학습자가 시도를 첫 번째, 뭐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 답을 얼마를 입력하고 이 친구가 첫 번째는 답을 입력하지 않았네요. 마지막으로 통계는 문항에 대한 이제 평가죠. 전체적으로 그 퀴즈 전체에 대해서 시도가 몇 번 있었고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는 문항에 대한 분석입니다. 지금 보면 변별력 같은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봐서 변별력이 없는 문항들은 좀 이상한 문항이죠. 전체적인 성적과 코릴레이션을 조사를 한 것인데 교차 분석을 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들은 문항으로 들어가가지고 문제가 어떠한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